보냈고. 제가 묻었네요. 저를 부르셨나요? 네, 무슨 일이죠? 아무리 몸쓰는 일이 많다곤 해도 오전에는 저희도 서류 작업이 꽤 있는 편이죠. 회의도 하고요. 자, 밥 먹고 하죠. 이번에도 우육면 먹으러 갈 거면 안 따라갈 거라고요? 아니, 그럼 주변에 거기만한 데가 또 있나요? 아, 밤 훈련 때는 선글라스라도 써야 할까 봐요. 자꾸 불꽃이 올라오는 탓에 눈이 너무 아파요. 여기요? 네, 자주 오죠. 단골인걸요. 이 옷에 새겨진 자수는 월광석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. 높은 과에 배정받을 때마다 무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.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고요? 뭐,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. 저희야 워낙 모여서 부대끼는 일이 잦으니까요. 하지만 식사 자리에는 잘 안 따라와주는걸요. 리우협회에서는 워낙 다양한 권법이나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8극권이 취향에 맞더라고요. 아, 날붙이에 어떻게 대응하냐고요? 이 자켓은 그런 것에 쉽게 뚫리지 않는답니다. 저보다 더 위과에 계신 분들의 원단은 더한 것도 막을걸요? 그렇군요. 더 호출이 잦아지겠네요. 뭐, 권법을 더 단련해두죠. 다음에 먹을 메뉴나 찾아볼까? 함께하죠. 제가 앞에 서죠. 가까이 오지 마세요. 다치십니다. 순식간에 끝내죠. 한 놈. 보냈고. 아, 우육면 먹고 싶네. 이 정도는 쉽죠. 실패했습니다. 이 정도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죠? 하, 깔끔하게 해결했네요. 가는 길에 우육면 드실래요? 좀 더 단련과 경험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요.